KMW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KMW가 최근에 이제 9월 5일이었죠. 9월 5일 날 블락데일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뉴스 잠깐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MW 대주주 블록딜 매각 소식의 약세, 그래서 임원하고 주요 주주들이 여기 물량을 1.05% 많이 블록딜을 한건 아니에요. 그 40만 주가 지금 줄은 거거든요. 40만 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락이 조금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지금 이 KMW뿐만이 아니라 KMW 관련 5G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하루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에 조금은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블록딜 말 그대로 대량 매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대량 매매 자체가 장중에 이제 이루어지면 시세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크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누가 이 물량을 사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 그 물량을 넘겨주는 행위를 우리가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한국전력 말고 한국전력이랑 비슷한 기업들이 뭐 있죠? 한전 KPS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놓고 보시면 요게 요때일 거예요. 요때 제가 알기로 요 정도 부근에서 블락디를 여긴가 뭐 아무튼 여기 블락디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여기 한전 여기였나 뭐 그럴 거예요. 블락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단인데도 불구하고 빠졌는데, 자, 블록딜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NC소프트도 옛날 블록딜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후에 주가는 이제 또 상승하는 차트들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이 기업이 저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를 상당히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요런 기업들이 박스가 하단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 원이라고 해도 약 700% 지금 올랐어요. 사실 쉬지 않고 바바바박 올랐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업이 거의 2019년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한 개일 겁니다. 2019년에만 지금 700%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40만 주라도 시세 차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이 40만 주에 대해서 블락딜이 됐는데, 자, 그 말인즉슨 이 고가 권역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을 일단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 원대하고 지금 7만 원대랑 다르거든요. 만 원대는 7주 살수 있던 것이 지금 한 주밖에 못 사는 상황입니다. 그럼 블락딜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런 7만 원대 고가 권역 자체가 일시적인 부분에서 저항 구간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요 자리, 요런 7만 5천 원대가 상당한, 뭐랄까, 이제 저항 구간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는 겁니다. 이 거래량 자체는. 그럼 그 밑에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런 자리가 한요 정도 되겠죠. 한 5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자리죠. 그 5만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박스를 지금 이룰 확률이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단 권역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번더 돌파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신규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요런 5만 5천 원 밑으로 요런 가격대에서는 박스권 하단을 잡아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서 봤지만 지분이 줄었다고 해도 1% 줄은 거거든요. 크게 안 된다. 40만 주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뭐, 이 회사가 이 성장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욱더 더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 것은 조금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오히려 가격을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가격대가 하단에 있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 KMW가 이때까지 이 5G라는 업종 안에서 뭐랄까요?
일종의 주도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도 패턴이 쉬어간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종목군에 조금 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대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오이 솔루션을 같이 봤었잖아요. 제가 오이 솔루션 뭐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요런 가격대. 자, 요런 가격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어도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반등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런 박스를 또다시 이루어 가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급등을 하고 나면 급락을 한다 생각합니다. 급등하면 급락한다 생각하고 무서워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급등을 했지만 여기에서 시세가 그냥 오른 게 아니다는 거죠. 수급은 물론 동반됐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업황이 다른 말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 이것이 동반된 상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가고는 또 이런 식으로 또 놀아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렇게 기관이 주가를 올렸던 기업들은, 아이고, 꾸준한 이런, 뭐랄까, 이제 상승 자체를 보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년 만에 이렇게 팍 올라, 팍 빠지고 그런 상승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KMW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쫙 올라가지고 5G가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는데, 아, 시작은 됐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체 주기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게 여기서 그냥 팍 빠진다. 그것은 좀 어렵다 봐야 돼요. 오히려 여기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자리가 한 5만 5천 원 정도 가격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단기 고가 권역이 맞고 대신에 하단은 5만 5천 원 밑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는 자리,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